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속상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앞에 적혀있는 카드들 중에서 어머님의 자녀 고민 어떤 건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찾아봐요. 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집에 나가고 싶다 생각은 종종 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농담으로 아, 나 가출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부모님과 대화하기 싫은 적이 많다.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이 된다. 이거는 모르겠고. 공부를 하고 싶지 않지만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고 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따돌림도 아닌 것 같고. 친구와의 갈등으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는 고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같은데?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 이게 제일 고민이 맞는 것 같아요. 쌍꺼풀 때문에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자꾸 수술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요거 같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네, 이걸로 할게요. 제가 이걸 조금 느끼고 있긴 했거든요. 틀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고민이, 고민일 것 같기는 한데. SNS 보면서 막 예쁜 언니들이 많이 나오고 엄청 귀여우시고 다 그러신데 저의 외모만 다 못생긴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제가 원하는 진로로 가게 되면 부모님이 부담을 느끼실까 봐 걱정되고 힘드셔가지고 고민입니다. 저는 현재 배우를 꿈꾸고 있고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부모님은 모르세요. 엄마는 그것도 모르면서 삐뚤하고 하시니까 좀 원망스러웠어요. 가족이 더 저를 응원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넌안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속상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엄청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외모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서 나는 외모 스트레스가 되게 많을 줄 알았어, 그래. 엄마는 네가 워낙 성격이 털털하고 그래서 힘든 줄 몰랐어, 엄마는. 엄마, 아까 화면 보고서 놀랐었어. 왜 외모에 지금 엄마는 이쁜데 자꾸 밉다고 생각을 하지? 엄마한테 얘기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 엄마가 나못 믿고 그냥 말을 못 했어. 아니야, 나너못 믿는 것도 아니고, 너가 이렇게 힘든 걸 고민한 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미안한 느낌이 드네. 나는 하늘이가 외모보다 또 마음씨가 더 중요하다고 또 하잖아. 외모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 그럼 예쁘단 말 많이 해줘. 그럼 지금도 많이 해주잖아. 더 많이 해줄게. 나는 아빠가 나 걱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나한테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그냥 응원해 응원해주고 줬으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보다 잘하는 애들 많은데 너가 할수 있겠냐 그런 말도 하고 그냥 그런 상처로 다가와서 나는 많이 속상했어. 그랬구나. 네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오히려 엄마는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엄마는 우리 하늘이가 젤로 이뻐. 엄마가 믿어줄게. 너할수 있잖아. 그치? 응, 잘할 수 있어. 너랑 나랑 소통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많이 대화하고 노력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 엄마한테 얘기 많이 하고
다 털어놓고 같이 해결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 할 수 있어? 엄마 너 믿어. 잘하잖아. 알았지? 아. 전 말썽도 많이 부리고 투정도 부리고 한편으로는 말 안 듣고 철 없는 고민도 잘 털어놓지 못하고 엄마 맨날 힘들게 하고 그런 자녀였던 것 같아요. 또 이번을 계기로 조금 더 저를 믿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더 네, 마음이 더 놓였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부모님과 말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